일본의 한 기업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인 비행 자동차 시운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도심 내 비행택시 사업이 상용화돼 천문학적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와 우버, 도요타, 포르쉐와 보잉과 에어버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비행 자동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CNN 방송은 30일 화물용 드론 및 비행 자동차 개발 업체인 스카이드라이브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비행 자동차 SD03의 공개 시연을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의 야외 시험장에서 이뤄졌으며 조종사를 태우고 이륙한 비행 자동차는 4분간 약 3m 상공을 돌다 착륙했습니다. 후쿠자와 토모히로 스카이드라이브의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창업 2년 만에 일본 최초의 유인 비행 자동차 시운전에 성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행 자동차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며 안전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면서 상용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공개된 SD03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전동수직 2,600km, 지상에 주차된 차량 두 대만큼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또 내부에는 좌석 한 개를 갖추고 있으며 두 개의 프로펠러와 비상 상황을 대비한 8개의 모터도 장착되어 있는데요. 스카이드라이브는 향후 차량의 안전성이나 기술 부문이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추가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2023년까지 30만에서 50만 달러, 약 3억 5천만에서 6억 원의 2인용 버전을 판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카이드라이브 외에도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버스를 비롯해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포르쉐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비행 자동차 개발에 뛰어든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올 1월에는 현대차와 우버가 비행 자동차 기술에 기반을 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문가들은 오는 2040년까지 도심 내 비행 택시 사업이 상용화될 것이며 1조 5천억에서 2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글로벌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이나 초기 비용 문제를 비롯해 저고도에서 소음 없이 충분한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술력 등이 향후 개발 과정에서의 난관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미네소타대 항공 엔지니어링 학과의 데르야 악사라이 교수는 비행 자동차가 새로운 차원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정체 구간을 줄이고 지상 이동의 지리적 제약을 극복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